이번에 상상비주 아카데미 웹툰 PD 부분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예비 3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툴들을 독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연습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무작정 기획안을 토대로 1화 정도 콘티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아카데미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알아보는데 학원을 다니는 건 굳이 있는 걸까요? 모두들 터라입니다. 네, 타케시님, 일단 뭐 학원이나 여러 가지 코스들에 있어서 제가 그 학원의 커리큘럼이나 교육 플랜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보지 않는 한 권하거나 말리는 것둘다 월권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은 PD 지망 입장에서 툴을 연습을 해보겠다는 마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진취적으로 기본적으로 프로듀서로서 회사에서 노블 코믹스 만드는 팀을 운영해 본 결과 PD 직군으로서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는 건 아주 유용한 무기가 돼요. 그때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원고 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캔버스를 열어 어느 사이즈로 열까? 컷을 쳐 어떤 툴로 칠까? 콘티를 그려. 무슨 툴로 그릴까? 말풍선을 넣어. 어떤 툴로 넣을까? 요 정도의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라 그러죠. 워크플로우. 공정의 큰 흐름을 자기가 이해하고 툴로 한번 재현해 볼수 있으면 큰 도움은 돼요. 그런 면에서 1화 콘티, 심지어 1화 전체도 아니에요. 1화에 한 3분의 1뚝 잘라가지고 그 3분의 1 정도를 콘티로 클립이나 이런 데, 포샵에서 한번 짜보는 것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아주 킬링 스킬이냐? 그러진 않고요. 작가와 소통을 할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용으로 상식 정도로 몸에 좀 이렇게 붙여놓는 정도로 좋아요. 두 번째로는 클립은 사실은 편집보다는 드로잉에 가까워. 드로잉에 특화된 툴이고 포토샵은 드로잉, 편집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툴인데 편집을 위해 포토샵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클립에서 그리고 포샵에서 편집이나 수정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포샵에서는 내 마음대로 레이어를 중첩해서 완성된 원고 JPG를 뜯어서 순서를 바꾼다거나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거기에 첨삭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알면 좋죠. 그런 면에서 약간 보정 느낌, 보정하는 것도 좀 알면 좋아요. 자, 정리할게요. 클립을 가지고 1화 정도 콘티를 쭉 짜보는 거 도움 되고요. 포토샵에서 완성된 원고 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모를 넣거나 첨삭을 하거나 의견을 넣거나 하는 정도. 너무 쉽죠, 그거는 그냥 쓰면 되니까. 그리고 완성된 원고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방법 같은 것들. 그거는 뭐 그냥 영역 설정해서 옮기고 바꾸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툴의 운용 같은 거. 아주 심화적인 기능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런 기본적인 툴의 운용 정도를 알면 좋고. 그리고 후반 보정을 위해서 레이어 속성 한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 뭐 오버레이라거나 멀티플라이라거나 뭐 스크린이라거나 몇 가지 대표적으로 현판, 로판 등에서 최종 보정 이펙트를 넣기 위해 마지막에 위에 얹는 레이어 속성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도 오버레이, 멀티플라이, 스크린 정도인데 그런 몇 가지 레이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보정 넣어보고 빼보고 요런 정도. 네네네. 클립도 포토샵도 웹툰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이니까 작가와의 소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써보는 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PD님이 계세요. 그분은 웹툰 작가를 준비하다가 PD가 되신 분이 아니고 정말 그냥 어쩌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웹툰 PD가 되신 분인데 웹툰 PD가 되고 작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웹툰의 매력을 알게 되신 경우예요. 근데 그분이 작가와 소통을 위해, 작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고를 억지로 인스타툰을 그려보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직접 인스타툰을 그리는 것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까지 발전해버리신 피디님을 제가 한분 알아요. 그분은 인스타툰을 통해서 자기의 일상을 그리는 것의 즐거움을 눈을 떠버린 거야. 작가들은 이게 일이지만 그분은 일은 피디인데 자아실현과 어떤 그 고향감을 위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작가 미팅을 하고 나서 역으로 작가님한테 툴을 좀 물어본다거나 그러면서 점점 더 만화를 그리는 경험을 하다가 그게 곧 PD 업무에 좋은 쪽으로 되먹임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정말 최고겠죠. 그러면 최고겠지. 네, 진짜 멋진 윤리관, 멋진 직업관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 경우는 약간 뒤늦게 찾아온 덕업일치의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드물죠.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드물지. PD를 지망하는 입장에서 클립 스튜디오와 포토샵의 마스터가 될 필요는 전혀 없는데 방금 얘기했던 몇 가지 공정을 해보면서 이 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